요거 먹어야지. 간회식. 너 손 심심할 때 계속 네. 손이 가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한번 달려보시죠.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벤니네스. 벤니네스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. 제가 양조장 보니까 위스키 초심자들이 많이 공략하는 브랜드죠. 디아지오가 뭐 이미 접수해버렸죠. 구독자분이 쇠바닥 담그라고 주셨습니다. 한번 담궈보겠습니다. 색깔 좋죠? 어? 나쁘지 않아. 되게 괜찮아. 오, 쉐리쉐리하다. 색깔이 딱 쉐리죠, 그죠? 법원이 어떻고 세리면 어떻노? 뭐, 씨, 먹어보겠습니다. 뭐. 우리 뭐 시험 문제 풀러 온 거 아니잖아요, 그죠? 뭐 한 세 번 빨았으면 두 번 빨았으면 쉐리통이나 뭐 이런 좀 섞었지. 나쁘진 않은데 뭐 크게 뭐 받치는 것도 없어. 알코올 부스도 없고 뽕딴데 부스도 없고 되게 무난하고 부들부들하게 괜찮아요. 난 충분히 입문하는 초심자들 중에서는 되게 럭셔리하게 마실 수 있는 맛인 것 같아. 뭐 고인물들은 뭐 무난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초심자들은 되게 좋아하겠는데 부적 없잖아. 상당히 괜찮아. 나쁜 게 없어. 나쁜 게 뭐 나쁜 거를 얘기할 게 없어. 블렌딩을 많이 했나? 되게 잘한 거야. 43도고요. 백사이드 있나 보네요. 처음 먹어봅니다. 자체가 이게 동식물, 식물과 동물. 야 이게 피트야? 피트 맛이 잘 안 느껴지는데? 약간 스모키 하면서 약간 꽃차. 아 이걸 피트라고 하나? 이건 거의 뭐 쉐리. 되게 약해요. 되게 약해요. 무난하게 뭐 괜찮아요. 누구나 맛있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저는 상당히 20만원 이하에서 이 정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피니치가 조금 짧은 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뭐 가격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괜찮네요. 뭐 가볍게 시작하는 첫단으로는 네. 되게 좋죠. 그리고 위스키 입문할 때 약간 좀 맛있는 술을 요즘 뭐 먹으면 돼요? 요거 추천합니다.